백인범의 주력 종목입니다. 자, 오늘은 유한타 증권 동탄 지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? 네,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또 LIG 넥스원, 또 하나 시스템, 한국 항공우주 등의 이런 방산과 우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좀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뭐 이 거래일 동안 좀 주가 조정을 일부 겪은 모습이긴 합니다. 하지만 최근에 이런 시장 급락 등과 대비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, 또 거기에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수급 역시도 뭐 전일을 제외하고는 사거래일 연속 좀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점 등 수급과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도 양호한 좀 주가 움직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역시나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루 연기되긴 했지만 이 누리호 관련 이벤트가 내일 앞둔 상황과 더불어서 최소한 오늘은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여지가 좀 있다라는 점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누리호 관련 이벤트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방산 부분과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 기대감이 양쪽이 둘 다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산 부분의 해외 수출 기대감 뭐 아무래도 이 하반기 호주 관련 장갑차 수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이 사우디 관련한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이런 모습입니다. 뭐 우리 국내 방산주도 같은 경우 최근 이 해외 수주 관련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이러한 방산 부분에 해외 수출 관련 기대감이 유효한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산업 관련해서도 뭐 하루 연기되긴 했지만 이 16일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는 점 그리고 누리호 발사뿐 아니라 향후 8월로 예정된 이 달 탐사선 관련 모멘텀에 있어서도 이 우주산업 관련 기대감 하반기에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이런 요인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선 뭐 하나그룹의 이런 방산과 이 우주산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최근 주가 조정 이후에 좀 반등 기대감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 기울여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요. 마찬가지로 국내 대표 상장 방산 업체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LIG 넥스원 역시도 최근 이런 시장 급락 등과 더불어서 일부 어쩔 수 없이 좀 주가 조정을 좀 맞은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21선을 이탈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21선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1평선 부근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기대감도 유효한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에 일부 나서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잔존해 있는 모습입니다. 뭐 이미 올해 1월에 2조 6천억 원 규모의 이런 수출 계약을 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수주 잔고가 올해 11조 원에 달한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이익률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에서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이런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글로벌 측면에서도 방위비 증액과 단련한 이 해외 수출 기대감 또 우리 국내 측면에서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강 계획을 밝혔다라는 점 또 올해부터 2026년도까지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위력 개선비 올해 16.7조 원에서 26년도까지 25조 원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실적이 좀 찍힐 수 있는 말 그대로 호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로 꼽혀지기 때문에 불안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실적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이 LIG 넥스원으로의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도 고려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유한타증권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.